어서오세요. 진짜 야만들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업무가 많아서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입술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피곤한데도 독자님들께서 영상 업로드해달라, 많이 많이 올려달라,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촛불 시위하고. 그래서 그 성화에 지금 못 이겨가지고 막 돌멩이들이 뭐 화이병도 지금 난리 났어요. 뻔뻔히 자야죠. 자,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자, 요 영상 진짜에 만데 진행합니다. 제가 오늘 올릴 영상 뭐랄까 이 오리지널 A2 저는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로도 올린 적 있습니다. 진짜에만 돼 블로그에도 올린 적 있고요. 자, 요 A2 자켓은 패션용입니다. 자, 요거 폴로 라이프 로렌이 진행하는 데님 앤 서플라이 서플리가 진행하는 가죽이 아닌 면에 코팅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타론 지퍼 그리고 요거 가만히 있어 보자. 그 태까지 엄청 잘 살렸습니다. X, S 사이즈로서 자, 아주 저한테 기똥차게 잘 맞습니다. 자, 요 제가 입은 요 바지 또한 요 2차 세계대전 치노 팬츠, 징크 버튼 뭐랄까 제가 블로그에도 이미 영상을 아, 영상이 아니라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거에 앞서 자, 요거는 91년산 리바이스에서 패션용으로 나온 치노 팬츠입니다. 에비에이션 미 공군 치노 팬츠로 나온 거고 자, 요거 또한 패션. 아, 근데 빈티지긴 빈티지죠. 91년산이니까. 그리고 자, 요놈 또한 가만 있어 보자. 폴로 라이프 로렌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인디안 문양이 들어갔고, 자, 이런 주머니 안에 이런 무늬들이 연속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패치와 스티치, 자, 이런 무늬까지, 그리고 역삼각형 벨트 룩까지, 자, 그리고 이런 버튼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 바지를 약간 인디안식으로 패션에 맞게 변형을 한 겁니다. 자, 요 폴로 라이프 로렌 또 다른 바지. 자, 요거랑 똑같은 바지인데 기본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자, 요 놈은 아무 뭐 인디안 문양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 대신 기본 디자인은 똑같지만은 약간 좀 더티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영상이 지금 잘 표현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진이 아니라서. 자, 요 버튼까지도 잘 살렸습니다. 자, 요놈 또한 폴로 라이프 로렌입니다. 제가 위아래 밀리터리를 입으니까는 싸움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쬐끔하기 때문에 이런 욕심들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옷 많은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에이, 너는 뭐 레플리카 입었네. 너는 뭐 오리지널이 아니네. 너뭐 패션이네. 에이, 짜가. 헛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매니아라는 바닥은 이 빈티지 구제 뭐 이쪽 세상은 뭐 나도 깊이 그런 업자는 아니지만은 그냥 잠깐 이렇게 발만 담그는 뭐 그런 수준이지만은 다 다리 건너 하나씩 아는 사이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비록 친하지 않더라도 다뭐 형의 동생의 다 아는 사이야.
뭐 저기 밀리터리 고수가 있고 내가 뭐 여기 다리 하나 관원에서 다 아는 사람인데 그 닉네임이 다그 닉네임이야. 닉네임 바꾸고 뭐 다른 데서 뭐 활동하도 아무리 발버둥쳐도 뭐 그놈이 그놈이야.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뭐 뭉쳐서 뭐저 사람을 뒷담화 까고 허위 뜯고 에이 뭐 유니온 메이드 뭐 어쩌고저쩌고 제 뒷담화 까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보신 이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뭐 좋아하는 사람 다리 건너 하면은 진짜 뭐 우리나라 뭐 빈티지나 뭐 구제 뭐 그냥 동네 구멍가게 구제 뭐 아줌마 할머니들 뭐 빼놓고는 웬만한 젊은 사장들 다알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 빈티지샵을 가든 웬만한 사장들 다 알아보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이입니다. 자,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바닥이 좁아요. 그 좁은 바닥에서 서로 뭐 에이 너는 오리지널 아니고 뭐 폴로를 입었네. 뭐 너는 뭐뭐 이거 가죽이 아니네. 내가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만족하고 자, 누가 뭐래도 내가 일단 거울을 보고 내가 오케이를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외출을 했어. 외출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내 위아래를 스캔하면서 날 비용신 보듯이 그지 보듯이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옷 이쁘다. 이거 어디 거야? 기분 좋죠? 자, 내가 만족하고 그런 소리 들으면은 기분이 째집니다. 째져요, 째져. 뭔 말인지 알죠? 자, 남한테 인정받은 만큼 기분 좋은 건 없습니다. 자, 물론 제가 거울 보고 만족을 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외출하기 전에 뭐 거울 보고 뭐 머리 만지고 30분 동안 뭐 입을까 뭐막 코디 연구를 합니다. 자, 물론 이 채널이 뭐옷잘 입고 뭐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저는 패셔니스타도 아니고, 쬐끔 해가지고, 옷도 잘못 입어요. 그냥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오늘 뭐 포스팅할까? 아유, 이거 뭐 업로드하라고 막 그런 성화는 많은데 막 촛불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아유, 모를까? 그냥 피곤한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저 패셔니스타 아니에요. 저옷못 입어요. 제, 뭐, 가까운 독자님들, 뭐, 저를 몇번 만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옷못 입어요, 진짜.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니옷못 입었네, 잘 입었네, 뭐, 니 찐따네, 뭐, 서로 헐뜯지 마시고, 일단 자기가 만족하고, 레플리카고 원하네, ABC 건간에, W 건간에, 폴로 간에, 뭐, 일본, 데님이던 간에, 뭐, 서로 헐뜯지 마세요. 자, 이런 빈티지들, 뭐, 진짜 빈티지 보다고, 아유, 너 진짜 빈티난다. 그렇게 헐뜯지 마시고, 이 좁은 바닥, 어차피 다리 건너 하나 다 아는 사이, 서로 뒷담화까지 마시고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제 말은 그겁니다. 존중하자. 너무 끼리끼리 노는 거? 뭐 성격 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향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서로 이렇게 그룹끼리 막 서로 헐뜯지 마자고요. 뭔 말인지 알죠? 이 바닥 매우 좁습니다. 뭐이 채널에 뭐 처음 보신 독자님들, 어이 저 뭐야 저거? 이렇게 뭐야 저거?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 뭐 이거 제가 채널 시작한 지뭐 얼마 안 됐지만은 그제 블로그가 10년 넘게 뭐 지금 계속 오랫동안 저를 봐왔던 분들 아실 겁니다. 뭐 제가 뭐 빈티지에서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뭐 옷도 못 입지만은 그냥 이런 말은 하고 싶었어요.
왜냐? 이 좁은 바닥에서 서로 크루들 막 뭉쳐가지고 막 서로 헐뜯고 그런 게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막 뒷담화 까고 뭐 유니온이 어쩌고저쩌고 뭐 에이 뭐 서로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서로 하모니 뭔 말인지 알죠? 자 리핏 하모니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진짜야만 돼? 자 많이 유익했으면은 요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랑 놀 사람 여기 붙으세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 이만 끊을게요.